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포인트 23번째예요. 프로그램 보호 관리고요. 저작권법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저작권법이요, 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변경은 FTA, 한미 FTA가 실시된 2011년 6월 달에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시행일은 2013년 7월 20일부터예요. 그래서 실제 현재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언제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법이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좀 논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연도가 좀 변경이 됐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출제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요 법이 지금 개정된 이후에 연도에 대한 문제가 한 번도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계속 그럴 것 같고요. 좀 다른 형태로 가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예전에는 프로그램 저작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저작권법에 지적재산권에 아예 포함이 돼서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약간 좀 달라진 부분들 살펴볼게요. 결국은 뭐 교재가 변경되면서 바뀐 부분은 이쪽 부분 보충되는 부분 그다음에 뭐 정호가 있던 부분 이 정도 수정이 된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른 부분은 거의 같아요. 자, 우선 저작권법이라는 거는 내가 뭘 만들었을 때 그것을 보호받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대요. 저작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쭉 있는데요. 뭐 그냥 뭐 단어만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작물이라는 거는 우선은 뭐 만들어낸 창작물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저작자는 그 창작을 한 사람. 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랭귀지를 이용을 해서 얘네를 만들어 놓은 거. 예를 들면 윈도우즈 8 아니면은 뭐 안드로이드. 얘네 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죠. 근데 안드로이드는 저작권이 이제 프리라서 무료로 이제 배포가 돼서 그걸 사용하는 거고 윈도우즈 8은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자,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얘가 저작권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저작자는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저작자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요즘에 이제 자주 나오는 건데 이제 공동 저작물이에요. 이제 공동 저작물은 이두명 이상. 두명 이상이서 창작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얘네는 이제 부분 분리를 할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결정권이 있을 때 만약에 두 명이다 그러면 두명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얘네를 사용하거나 뭐 양도하거나 할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복제는 우리가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인해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고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 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우리 복제라고 이야기한대요. 자, 쉽게 얘기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이거를 뭐 사진첩을 냈다. 누구 뭐 섹시 화보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 이렇게 하면 그런 걸 우리가 복제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뭐 윈도우즈 8을 요즘에는 다운로드 받아서 하잖아요. ESD 버전이라 그래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이제 배포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CD에다가 이렇게 패키지로 팔았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CD로 복사할 때 그런 것도 복제로 보는 거고요. 파일로 다운받는다고 하면 그 파일도 복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다음에 배포는요, 나눠주는 거예요. 팔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우리 배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행은요,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복제 배포하는 것을 우리가 발행이라고 한대요. 그다음에 이제 공표 같은 경우에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그 다음에 전시, 이러한 것들 공중에게, 공중은 여러 사람이죠.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우리가 공표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 내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니네 봐. 이런 거죠. 특히 이제 공연물 같은 경우, 전시물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요쪽에 해당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또 이어서 이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코드를 역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이 코드가 어떻게 됐을지 코딩을 알아내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 역코드 분석이라고 그래요.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과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의 호환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거꾸로 찾아내서 호환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글과 컴퓨터에서 나온 한글 있잖아요. 지금 한글 워드 프로세서. 요게 사실은 97 버전 때였던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IMF 터지면서
이 한글을 이찬진 사장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판매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계약서까지 쓰고 이 코딩 방식, 그러니까 파일 형식에 대한 것을 그쪽에 넘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뭐 한글과 컴퓨터 살리기 운동 해가지고 막 모금 운동도 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넘겼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MS 워드에서 한글 워드 프로세서 최신 버전 파일 열수 있나요? 현재 못 열어요. 이게 그 비공개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른 회사들은 다 공개하는데 얘는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보시면 MS 워드에서 파일을 읽어드릴 때몇 버전까지만 읽을 수 있냐면 97버전까지만 정확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때 공개된 거를 MS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코디가 이제 완전히 변경이 됐거든요. 근데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기사를 잠깐 보니까 요즘에 하도 이제 지식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어떤 그 한글 파일이 국제화되게 좀그 발목 잡는 게 바로 이거다. 파일을 열수 있는 이 파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공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가 있어서 공개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엑셀에서도 한글 파일 가져올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죠. 다음에 프로그램 베타적 발행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베타적 권리래요. 그래서 프로그램 베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가 있대요. 됐죠? 베타적 발행권. 다음에 이번에는 저작 인권권에 대한 건데요. 저작 인격권이에요. 자, 우선 공표권, 그 다음에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즉, 저작권에서 저작자가 갖는 인격이에요. 결국은 저작자의 권리가 되는 거죠. 우선은 공표권은 뭐냐면,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결정을 권리를 가진대요. 그럼 예를 들면 옛날에 레오나드로 다빈치가 사실 이제 뭐 그렇게 뭐랄까요? 그 사람이 그때 전시회를 하고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어떤 유명 작가의 숨어있는 그림 작품이 나왔다. 이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김수근인가요? 이수근인가요? 저는 그림에 잘 몰라서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시회를 해서 공표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숨겨놓을 수도 있는 이런 권리를 우리가 공표권이라고 한다. 다음에 성명 표시권. 그림에 대해서 이제 많이 보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여기다 낙관을 보통 찍잖아. 에? 그림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로 보면 낙관 찍고 외국 그 작가들은 사인을 하죠. 저희 누님도 그 예술 쪽을 하세요. 그래서 도자기를 만들거든요. 도자기 만들면 대학교 때 이제 만드는 거 보면은 그때 낙관이 없었어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일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낙관을 찍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낙관을 딱 찍어 놓으면 이거 내가 만들었다 이거죠. 근데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나중에 한 100년 지나 쓰레기 얼마나 가치를 갖는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자, 그래서 성명 표시권이 이런 거다. 그리고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의 제호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대요. 자, 다음에 저작재산권이에요. 복제권. 이거는 이제 저작자가 갖는 권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권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그 다음에 공연권은요, 공연한 권리, 공중송신권은요, 공중송신할 권리. 그래서 예를 들면은 뮤직비디오, 영화, 뭐 이런 것들, 뭐 만들어가지고 공중에 송신한다거나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전시권은 말 그대로 전시하는 거고요. 배포권은요,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 뿌리는 거죠. 자, 대여권은 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저작물 작성권이에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이제 이 영진닷컴에서 이 교재를 미니족보로 썼는데, 제가 이제 이거 계약할 때 조건 건게 있었어요. 뭐냐면, 만약에 출판사가 제가 예전에 이제 한빛미디어에서 정보 처리하고 컴활 쪽을 교재를 집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사업부를 접었어요. 워낙 이쪽 시장이 좀 난잡해가지고 사업부를 접었어요. 그랬을 때 보통은 이제 이 출판권을 할때 보통 올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썼다 그러면 이거에 5년 이후까지 출판사에서 저작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출판권을 갖는 거지 저작권은 제가 가지고 있지만 그랬을 때 그럼 제가 만약에 그 회사가 망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저작물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가지고 있던 거에서 약간 변형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거의 다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한빛에서도 예전에 그랬지만 근데 한빛에서 근데 딱 사업부 접자마자 다 원본을 다 줬어요. 파일 원본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걸 약간 변형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변경을 해서 그리고 이제 영진닷컴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뭐 지금 개정판이 매번 나오잖아요. 매년마다 조금씩 변경이 돼서 나오는데 처음에 만들었던 거에 거기서 수정을 한 것을 2차 저작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걸
갖는 권한도 갖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변경 법령이에요. 저작권 보호 기간이 개정이 이제 2011년 6월 달에 됐고요. 시행일은 13년 7월부터예요. FTA 때문에 이게 뭐예요? 미국 기준으로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저작권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제가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자,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이 된대요. 자,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대요. 그리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이래요.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그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하는 때 소멸되는 걸로 본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애국가 몇년 정도 됐는데 애국가 안익태 선생인가요? 맞아요. 여기서 뽀록 나는데 나의 지식 수준이 안익태 맞죠? 안익태 선생이 돌아가신 지 이제 50년 되는 게 2010년이었나 2008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료를 그분 그 안익태 선생 사모가 부인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당시에 살아있었어요. 외국인이었고 그랬는데 그분한테 이제 얼마나 가느냐, 왜 우리가 애국가를 하는데 일반인에게 저작권을 주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안익태 부인이 국내에 귀국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기사가 한번 제가 기억이 났는데, 실제로 통해가지고 1년에 저작권료 받는 게 1억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이 정도도 안 되고 나는,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같이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명예에 대한 문제지 이게 돈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라에 귀속시키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안익태 선생이 돌아가신 지 50년, 그때는 50년이었어요. 50년이 지났을 때 2년 전에 그런 거야. 지금까지 돈 계속 받다가 지금 그렇죠. 라고요, 그게. 근데 거기서 느낀 거는 우리나라에서 애국가 굉장히 많이 불려졌잖아요. 뭐 요즘에는 많이 안 부르지만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뭐 텔레비전 끝날 때도 애국가 나오고 시작할 때도 애국가 나오고 학교 들어갈 때도 애국가 부르고 그게 굉장히 돈을 그때 많이 받았을 거야. 그렇더라고요. 몇년안 남기고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니? 그지?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죽은 뒤 50년까지였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예, 70년까지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20년이 늘어났다. 다음에, 자,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이 된대요. 자, 영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뭐 39조, 49조에 불과하고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된대요. 그리고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대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 근데. 어? 자, 데이터베이스 저작자의 권리 발생 기준은요. 데이터베이스의 저작을 완료할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해부터 가산해가지고 5년간 존속한대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전에는요 프로그램 저작권도 있었거든요, 별도로. 그게 또 달랐어. 그래서 좀 혼란스러웠는데 통합돼가지고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으실 때 50년으로 돼 있는 거다 70년으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저희 교재나 기출 문제는 모두 다 50년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실 때마다 예, 그런 거좀 생각을 해서 보시면은 좀 낫지 않겠는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출 문제만 배우면 다 틀리는 거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갑자기 저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약간 국민으로서 약간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정치나 이런 역사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안익태 선생이 약간 친일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분이 친일 행동을 했다. 근데 사실 정말 얼마 전에 제가 이상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남봉꾼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한 남봉꾼의 뭐라 그러지? 줏대 없는 그런 인간이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역사 시간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역사 시간에 좀 제대로 배웠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참 이승만이 정말 저렇게 야비하고 정말 재수 없는 놈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죠? 그 친일 인명사전 낸 협회에서 그 이승만에 대한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우리나라 역사 교육은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결국은 뭐야? 미국이, 이승만은 그냥 그 미국에 살랑살랑대는 그런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대통령이 앉힌 거였는데, 참, 그 결과가 참 우리나라 그 근대사에 정말 그 치명적인 그런 악영향을 준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 뭐, 역사는 역사일 뿐이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 지나가는 게 나가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내용인데요. 여기서 하는 일들은 뭐냐? 그래서 분쟁의 알선 조정이래요.
그리고 저작권 위탁 관리 업자의 수수료하고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것도 또 장관 또 바뀔 거야. 그래서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대요.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록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등록번호,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의 성명, 창작 공표 및 발행 연월일, 등록자의 성명 및 주소, 등록의 내용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전산망에는 우리나라 행정정보통신망이라 그래서 국가 및 지방단체의 기관 간에 이용하는 통신망을 행정정보통신망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5대 국가기관망, 요거는 이제 시험에 종종 출제가 돼요. 그래서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연구전산망, 그 다음에 국방전산망, 공안전산망,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5대 기관전산망, 이것까지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이네요. 이름을 넣는 거. 뭐예요? 성명표시권. 이름을 표시할 권리. 자,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은 언제부터 50년간 돼요? 등록한 때부터, 등록한 다음 때부터, 공표된 때부터 그랬는데,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합니다.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이에요. 그냥 저작재산권이 아니에요. 달라요. 그리고요,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존속 기간은 그랬습니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어렵죠? 뭐예요? 공표된 때부터 몇 년이었어요? 본문 보시면 나옵니다. 10년이에요. 10년. 자, 다음에, 이거 아주 자주 나오는데요.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이거는 저작권자의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국가 전산망이 아닌 것은, 기간 전산망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행정 있었죠. 공안 국방 있었죠. 경제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무 간소화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